이 가방은 러프웨어 제품이고요. 여러분, 항상 이렇게 똥추를 달고 있습니다. 언제 똥봉투가 필요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달고 있는 아이템이에요. 오늘은 이 가방 안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면 사실은 무겁지 않습니다. 밖에 음악 소리가 들려서 안에서 들어와서 촬영을 하겠습니다. 한쪽은 이렇게 매트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매트가 펼치 알았어, 안 펼칠게. 펼치면 디디가 텐트 안이나 그런 데서 깨끗하게 앉을 수 있는 물도 흡수가 되는 타올 같은 매트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항상 가지고 다니는 제품이에요. 이게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겠고 이것도 선물 받은 거라 아마 가격은 2만 원이 안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게 뭐가 들어있는지 볼게요. 담요가 들어있고 이거는 여름에는 안 사용하고 겨울에 많이 추울 때 디디 이불로 덮어주려고 챙기고 다니는 토끼 이불입니다. 이렇게. 겨울에 진짜 유용해요. 그래서 추워지는 계절에는 꼭 챙기고 다니는 담요입니다. 자주에서 9,900원인가 19,000원인가 주고 구매한 제품이에요. 여기에 담요랑 매트가 들어있었는데 나머지는 이렇게 핫팩. 겨울에 디디한테 써줄 핫팩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아이템이 한쪽에 담겨져 있고 나머지 한쪽도 열어볼게요. 나머지 한쪽에는 아이템을 제가 바꿨는데 원래 또 다른 담요가 있었는데 이제 겨울이 금방 오니까 추워지니까 디디 패딩을 넣었습니다. 이거는 디디 패딩이에요. 이것도 러프웨어 제품입니다. 이거는 겨울 영상을 보신 분들은 보셨을 겨울 패딩 조끼 이렇게 생겼어요. 패키징이 되는 조끼. 이것도 겨울에 엄청 유용한 제품이에요. 가격대는 아마 10만원대 중후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디 옷이 들어있는데 이거는 이것도 겨울에 많이 보셨을 후르타 제품 우비. 우비예요. 이거랑 이거는 지난번 백패킹 영상에서 다들 왜 습한데 옷을 입혀놓냐 했던 그 문제의 그 옷. 근데 엄청 환기가 잘 되고 이게 그런 나무가 많고 벌레가 많은 곳에서 꼭 입혀야 되는 옷이거든요. 기능성 옷이기 때문에 습해도 몸 안에 물기가 차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계절이나 그런 상황에 맞춰서 입히는 옷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상황에 맞게 입혀주고 있어요. 이런 게 들어있고, 나머지는 이렇게 비상 키트. 다쳤을 때 사용해야 하는 밴드라든지 이런 소독약 같은 게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꼭 갖고 다녀야 돼요. 사람이나 강아지나 언제 다칠지 모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제품입니다. 이거는 제 백패킹에 하나랑 디디 백팩에 하나씩 넣어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이거는 진드기 벌레 퇴치제 스프레이입니다. 이것도 날씨가 한겨울이 되기 전까지는 꼭 챙기는 제품입니다.
먹어. 나머지 이것도 미니 핫팩. 디디 등이나 이럴 곳에 붙여주는 핫팩이에요. 이것도 동계, 겨울에 필요한 제품. 그래서 보시면 여름용은 아니고 겨울에 맞게 다시 몇 가지 바꿨는데, 이렇게 가방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부피가 커서 그렇지 무거운 제품은 사실 없어요. 그럼 백팩에 뭐가 들어있었는지 궁금증이 해결되셨기를 바래요, 여러분. 그리고 겨울에 반려견하고 캠핑할 때 뭐가 들어가면 좋은지도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안녕. 얘네를 다시 넣어둘게요. 작은 지퍼 안에 뭐가 들어있었냐면 똥추 가방이랑 진드기 제거제 약입니다. 이것도 꼭 필수. 이렇게 다 다시 패키징을 했어요. 오늘 가방 영상은 이걸로 찍었는데 확실히 지금하고 화면이 다르죠? 그래서 이 제품,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제품하고 이 카메라랑 두 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디디 가방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편 끝!